안녕하세요. 초보깡입니다. 오늘은 iOS 제품 구매 후 기존에 사용하던 폰의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13을 구매하셨나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아마 벌써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방법이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 후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이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iCloud 백업, 컴퓨터 백업이 있지만 이 방법이 아이폰끼리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 중간 과정 없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행 전엔 반드시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 기기라면 건너뛰어서 마이그레이션부터 보시면 되고 중고나 사용하던 폰을 초기화 후 데이터를 넣으려면 초기화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13이니 당연히 iOS 15 기준입니다. 양쪽의 iOS 버전은 되도록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초기화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아래에 전송 또는 아이폰 재실행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현재 폰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을 지운다고 나옵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현재 폰에 비밀번호를 눌러줍니다. 지금 폰에 애플 아이디로 iCloud 및 기타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삭제를 위해 로그인 암호를 넣어줍니다. 아이폰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폰이 재부팅되면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모든 것을 지워줍니다. 헬로 화면이 나오면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초기화된 겁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초기화된 아이폰을 켜둔 상태에서 전송할 아이폰을 켜서 서로 가까이 붙여둡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란 항목이 나오는데 계속을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초기화된 폰에 이상한 문양이 떠오르고 전송할 폰엔 카메라가 활성화됩니다. 카메라 원의 중앙에 새로운 폰의 문양을 맞춰주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전송할 폰에 암호를 넣어줍니다. 이제 활성화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Face ID 설정을 해야 하네요. 나중에 설정해도 되지만 바로 해주는 게 편리합니다. iCloud에서 다운로드 할 것인지 아이폰에서 전송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당연히 아이폰에서 전송을 선택합니다.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보여줍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애플페이를 사용 중인데 그에 대한 설정입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하나하나 다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폰 분석 경로는 편리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구입 항목 복원을 위한 애플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이 새 폰을 내 애플 아이디로 등록하기 위해 인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 아이디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면 모든 아이디에 대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20기가를 옮기는데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가만두면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고 전송할 폰에 전송 완료라고 뜨고 새 폰은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이제 보시면 양쪽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설치가 모두 마치면 양쪽이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 폰이지만 구형 같은 아이폰 13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